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엄마 진아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많이 못 나가시고 집에서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가매트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요가매트 알고쓰자! 첫 번째 소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소재는 PVC인데요. 이 PVC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 끈적거리고 특유의 고무 냄새가 있다는 성질이 있어요. 저렴한 소재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판매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이 PVC는 발암물질의 위험이 높고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추! 두 번째 소재는 NBR이라는 소재인데요. 이 NBR 같은 경우에는 합성 고무 소재예요. 그래서 PVC에 비해서는 고무 냄새가 많이 나지 않고 보건력과 쿠션감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실 때 근육이나 뼈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쿠션감과 보건력 때문에 미끄러울 수 있어요. 요가하실 때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보건력이라는 게 많이 쓰고 자주 쓰면은 현저히 떨어져요. 지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것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PT라는 소재인데요.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천연 고무 소재예요. 그렇다 보니까 PVC에 비해서는 인체에 무해하고 NBR에 비해서는 미끄럽지 않고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가하실 때 많이들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단점은 고가라는 거. 고가이지만 쿠션감도 좋고 완충 효과에도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실 때 아주 활용도가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두께인데요. 요가매트 사용하실 때, 요가매트 구입하실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짧게 말씀드리면요. 얇은 거는 발란스나 요가하실 때, 두꺼운 거는 층간소음에 걱정 있으시거나 약간 나는 걷거나 뛰면서 운동을 하고 싶어 아니면 눕거나 무릎을 대는 일이 많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고려하셨을 때는 10mm에서 20mm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요 3mm에서 20mm까지 아주 다양한 두께가 판매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mm, 5mm, 6mm 요 정도까지는 이제 요가가 목적이신 분들이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mm부터 20mm까지는 집에서 홈트레이닝으로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무릎을 대고 힙 익스텐션을 한다던가 걸으면서 TV를 본다거나 아니면 아파트에 사셔가지고 층간소음에 걱정이 된다라거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mm 같은 경우에는 얇아서 휴대가 간편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단일 매트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얇아서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3mm 같은 경우에는 기본 매트가 있고 이 위에 덧대서 사용하시는 매트인데요. 예를 들면 내가 요가원에 가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요가 매트 쓰기에는 조금 걱정이 돼요. 그러면 요 3mm짜리 요가 매트를 가져가셔서 그 위에다 깔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브랜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건데요. 두 가지로 나눌게요. 요가 전문 브랜드, 피트니스 브랜드. 요가 전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만두카, 룰루레몬, 허거머거, 그리고 가네샤, 라이폼. 얘네들은 요가 전문 브랜드예요. 그래서 요가를 목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두께 같은 경우에 6mm짜리가 가장 많고요. 소재는 PT 소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인데 요 만두카 프로 같은 경우는 189,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 거의 19만원대인 것 같아요. 라이폼 같은 경우에는 두께감도 좋고 밀리지도 않고 천연 고무 소재고 요렇게 선이 요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초보자들 자세 잡기를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얘는 거의 한 30만원 가격이 높다. 단점은 요렇게 보시면 되시고 피트니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워너, 트라텍, 뭐 코어바디 요정도. 그래서 브랜드들을 고려하실 때는 그냥 색상, 가격, 두께, 크기 요정도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정리하면요, 소재는 PVC는 저렴하지만 장점이 없어요. 싼 거 말고 장점이 없어. 자연환경에도 안 좋고 나에게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비추. NBR 같은 경우에는 쿠션감, 보건력, 그리고 가벼워요. 이런 장점이 있지만 밀릴 수 있다, 미끄럽다, 그리고 지속력이 떨어진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두께? 요가 하실 거면 5, 6mm 홈트레이닝으로 좀 걷거나 아니면 좀 뛰거나 요런 것들을 목적이시라면 10에서 20mm. 브랜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색상, 두께,
크게 고려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요가 매트 구입하실 때 알고 구입하시면 훨씬 더 오랜 시간 쓰실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운동하실 수 있으시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